부탁했습니다. 천국을 들어가기는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른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떼거지들이 여기 모였습니다. 참 잘 생긴 떼거지들인데,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정말 거지를 한번 하겠습니다. 우리 신벤처씨 형님 한번 더 기대를 하는데, 자 준비를 되셨죠? 차례입니다. 아
인간적인 재미를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연차 처음 친목회 때에는 재미있는 거, 서로 함께 즐길 수 있는 거, 그런 시간이고 서로 친교를 위한 시간입니다. 그래서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뭐 등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. 어쨌든지 뭐 복장도 모처럼 말해 반짝이 복장도 입고 나오고 빨간 옷 입고 마치 10대 소녀들처럼 북한에서 왔어요. 어쨌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 좋은 거 같고 또 하느님의 뜻이나 또 성모님의 뜻이나 우리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지 질질 짜면서 슬프게 살길 바라지 않아요. 그러니까 늘 웃는 낯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말에도 뭐라 그래요? 웃으면 목이 온다 그러죠? 사실 맞는 것 같아요. 정말로 이렇게 맨날 얼굴이 침울하고 맨날 그 온 세상 그 고민을 다 혼자 짊어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꼭 잘 안 풀려요. 왜 안 풀릴까 했더니 제가 생각해보니까 곰팡이는 어디 쓸어요? 바짝 마른 데 쓸어요? 습기가 있는 데 쓸어요? 습기가 있는 데 쓸어요?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항상 웃으면서 밝게 살면 곰팡이가 쓸 일이 없어요. 근데 맨날 지질이 궁상하고 눈물 쏟고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만사가 이렇게 살면 거기에 곰팡이가 더 쓸어요. 곰팡이 더 쓸고 점점 더 뭐랄까 슬프고 우울하고 비련 뭐라 그러죠?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또 레이저 사람들은 늘 밝게 웃으면서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. 1월 1일 되면 천주의 멋진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때 벌써 성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웬 주책바가지 같이 한 해가 시작되자마자 성탄 얘기하라 그랬는데 또 보니까 벌써 또 성탄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. 이처럼 세월은 속절없이 빠르게 지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준비하면서 깨어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. 2주 잘 지내고 성탄은 각자 기쁘게 여러분 제가 사과드려요.